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 높여서요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먼저 나병으로 인한 육체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으로 굉장히 살점이 떨어져 나아가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중병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둘째로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매일 누리던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들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떨어져 성 밖에 홀로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본문 13절에 기록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은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쳤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병 환자들에게만 있는 기적일까요? 저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들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던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의지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나병 환자들을 고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사실을 소망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과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과 2020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불릿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11일차 대한민국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 교육을 통하여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기도회 11일차 강사와 찬양팀은 지연호 선교사님과 경산중앙교회 워비스 찬양팀입니다. 강사님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찬양팀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니엘 기도의 11일차 대구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364개의 교회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은 코로나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대구 지역의 기도 제목과 참여교회, 당일 사회자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2020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이 마치는 시간까지 약 10분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